인적조차 뜸한 충북 괴산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며 한때 사장님 소리까지 듣던 이정림 씨. 하지만 밭에 걸음을 주며 알뜰살뜰 과일나무를 키워가는 그의 손길에선 이제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재치가 느껴집니다. 아빠! 아이고, 우리 쌍둥이 왔네. 태권도 잘 갔다 오고? 네! 집에 오자마자 곧장 아빠부터 찾는 쌍둥이 아들 경준이와 상준이. 고소하다. 이거 좀 한번 맡아봐. 고소한가? 어때? 구수하지? 아직 그래. 코올리게 장난꾸러기지만 아이들은 제법 농사일까지 거들고 나섭니다. 다른 도시 아이들처럼 조기교육도 시켜보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싶지만 이정림 씨는 이 외진 시골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이 전통 된장의 맛을 내는 데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부인보다 더 능숙하게 된장을 담그는 남자.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정림 씨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아저씨가 하고 있는데 장은 우리 아저씨가 더 잘하고 나는 뒤에서 봐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고 더 잘해요. 잘하고 한 지도 오래됐고 장 만드는 남자 이정림이에요. 시골 골짜기에서 된장 맛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자 이정림 씨. 그러나 서울 토박이었던 그가 흘러흘러 이곳까지 오기까지 그에겐 말로는 다하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Don't waste a moment wondering why when everything goes wrong you have to go on and 호경이는 자요. 애를 재우면 어떡해. 빨리 가서 깨워. 어디로 가요, 우리? 어쨌든 지금 나가야 돼. 집으로 곧 몰려 들어올 거야. 엄마! 문 열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 뭐예요? 먹은 거예요? 아무리 문 열어보니까! 엄마, 이럴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연락 내가 미국 길을 찾았어요. 연락 됐지, 우리 뭐. 뒤져봐. 동장들 땅 문서든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으면 부도가 났겠습니까. 제발 앉아서 조용히 얘기해요. 앉아서 조용히? 내 돈만 줘요. 아 그럼 앉을 것도 없이 조용히 갈 테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생쟤 같은 남의 돈 떼어먹어 참으라고? 당신 같은 교회 있는 여자를 참을 수 있는지 몰라도 난 못 참아.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도경아, 아빠 왔다.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잘 놀았어? 넉넉하고 단란했던 생활. 하지만 회사의 부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엄마 추워. 얼마예요? 7만 원. 당신 수중에 돈 가진 거 없어? 입던 대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7만 원. 그게 우리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다. 집도 가게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는 채권자들을 피해 이불 한 채 달랑 들고 밤도망을 쳤다. 도망갈 때는 뭐 이불 보따리 하나 싣고 텔레비 하나 그거 갖고 막연하게 내려갔었어요. 부산으로 가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고개를 못 들고 기차에서 얼굴을 푹 쓰고 갔을 때 기가 막힌 심정이었어요. 반대로 부산의 친척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우리 형편보다 나을 것도 없는 그 집에서 우리를 반겨줄 리가 없었다. 형진이 와 그라노? 동생 묵게 두라. 호경이 김 안 좋아하잖아. 자, 이거 먹어. 이제 어쩔 셈이고. 생각 중이에요. 여는 그 돈 꽂은 사람들이 뭐리나? 아마 모를 거예요. 왜 모르겠노? 뭐 친척집마다 다 돌아볼 긴데. 아이고 마, 날도 추운데 연탄 드릴 일도 걱정이고 김장이라도 해야 밥을 먹일 긴데. 갑자기 우유는 저녁 때 다 됐으니까 밥 먹자, 어? 어, 우유! 그럼 이따 아빠 오시면 사달래자, 어? 아, 싫어! 우유! 아, 우유! 엄마! 어, 우유! 구경아, 네? 형준이한테 보이지 말고 밖에서 먹고 들어가. 알았어? 형준이한테 엄마가 이거 사줬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당신 후회하지? 뭐요? 나하고 결혼한 거 말이야. 곱게 자란 당신 데려와서 겨우 이런 꼴이나 당하게 하고. 여보, 호경이한테도 미안해. 왜 하필 나 같은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호경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믿어요.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한입만 줘. 싫어. 한입만 줘달라니까. 경아, 형아랑 나눠 먹어야지. 엄마가 혼자 먹으랬잖아. 구경아. 됐다 마. 우리 형진이는 구경도 못 해보는 길을 철에 철철 사주면서 와 나무집밥을 먹노?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카드만은 얼라 과자 사들 돈은 지천인가 배. 우리 식구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구만은. 그게 말이야, 지금 시골 부모님들도 다 올라와 계시거든. 그래서 요새 집사람한테 눈치 봐야 죽겠다, 야. 아, 저 오래 있을 건 아니고 며칠, 아니죠. 오늘 밤 하루만 신세 좀 지자. 나도 네 사정은 들어서 아는데 미안하다. 저, 나도 요새 사정이 어려워서 차비라도 보태. 피를 나누었다는 친척들, 흉함을 없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그들 모두가 등을 돌렸다. 오갈 데 없었던 우리는 절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터라 절 식구들은 우리를 스스럼 없이 맞아주었다. 도시 공부하러 들어온 청년이래요. 아유,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밥값은 해야죠. 제가 할 테니까 부산 들어가 쉬세요. 아유, 밥값이라니.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요. 흥하고 망하는 게 어디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인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기다리다 보면 다 때가 오겠지. 여보, 식사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상 받았다고요. 하는 일도 없는 놈이 30세 때 밥만 찾아 먹으면 뭐래? 그렇다고 밥을 굶어요? 나는 속이 뭐 편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라도 정신을 차려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평생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가 좋아서 이러고 있나? 마누라하고 애 딸린 놈이 절밥 얻어먹으면서 숨어 지내는 거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밥 먹을 때마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어디 가요? 밥 먹으라니까. 호경아. 너 뭐하니? 허경아, 삼촌하고 부엌에 가서 누룽지 먹으러 갈래? 누룽지가 아주 잘 눌었던데. 왜 그래? 너 엄마한테 혼났니? 그럼. 아, 알았다.
너 시끄럽게 장난친다고 보살아머니한테 혼났구나? 그치?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그랬어?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 싫어하고 엄마 아빠를 맨날 화만낸단 말이야. 200만 원이에요. 아니, 이걸 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선 뭐라도 시작하시라고요. 그 언제까지 여기서만 계실 순 없잖아요. 그리고 허경이도 이제 학교도 가야 할 테고 그냥 학교 가면 장난깨나 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드린 건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형님 젊은 사람이 먹고 놀면 되겠냐고 자기 돈 조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 다시 재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돈을 도와주더라고요. 10년 전에 200만 원을 거금을 줬을 때는 지금 2억 2천 뭐 20억보다도 저한테는 더 큰 돈이었으니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절에서 만난 청년의 도움으로 우리는 시골에 방을 얻었다. 월세 2만 원인 낡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부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어. 내 방은 어디 있어? 엄마랑 아빠랑 이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여기서 조금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호경이 방 따로 멋있게 꾸며줄게. 그럼 화장실도 없어?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우, 냄새. 엄마 냄새 나. 숨 참고 있다가 얼른 나와. 그럼 괜찮아. 그거 안 무는 거니까 괜찮아. 얼른 들어가, 얼른. 아, 싫어. 나 화장실 안 갈래. 엄마, 우리 집으로 가. 나 여기서 살기 싫어. 아, 엄마, 우리 집으로 가. 절에서 만난 청년이 빌려준 돈과 얼마간의 돈을 더 융통하여 우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아내와 나는 열심히 일했다. 아유, 우리 아들 뭐 가지고 왔어? 네, 좋겠어. 어이구,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예. 네? 자, 자, 여기 있어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요. 자, 저희가 계속 근당 200원씩이나 덜 받고 있는데요. 이제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값을 더 쳐달라고? 아, 이 사람아, 애초에 물건 싸게 대주기로 하고 돈 빌려간 거잖아. 아, 이자 생각은 안 해? 그 이자 까나가는 셈 치라고. 그래도 매번 이러시면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 약속 아니었으면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겠어? 그럼 돈은 물을까? 지금이라도 돈만 갚으면 없었던 걸로 해주겠어. 비가 이렇게 와? 당신 어디 가요? 더 자. 하우스에 좀 가봐야겠어. 물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아니야. 나도 같이 가요.
어디 가? 구경아 자고 있어. 엄마 밭에 좀 나갔다 올게. 싫어. 나도 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딜 가? 얼른 자.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말 안 듣는다. 얼른 나와. 그 투자한 금액만큼 나오지도 않지만 또한 그 장마가 들어서 밭 뒤에서 물이 넘어 들어올 때 그냥 그 도마도 밭을 쓸어 안고 싶은 생각이 불뜻같이 들더라고. 아, 이제 우리는 이나마도 망해서 더한 어려움이 또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도착하면은 고모가 나와 계실 거야. 아, 참.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가져 사 먹지 말고 고모한테 써야 돼. 고경이를 친척집으로 떼어보내고 우리는 예전에 신세를 졌던 절로 다시 들어갔다.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스님은 갈 곳 없는 우리를 또다시 받아들여 주었다. 스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데요? 지내기가 어떤가? 가깝하지 않고? 있게 해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답답하긴요. 속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산중에 살자면 꽤나 답답할 게야. 이게 뭔지 알겠나? 아니, 이건 소금 아닙니까?
일반 소금하고는 다른 주겸이라는 것일세. 주겸이라면은? 대나무에 넣어서 아홉 번을 굽는 거지. 이걸 갖다 팔아보게. 나는 곧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겸 장사를 시작했다. 한창 주겸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던 터라 장사는 잘 되었고 덕분에 우리는 집도 장만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붐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뭐 주겸을 만든다 아니면 판매를 한다 하니까 과대광고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을 하니까 뭐 어느 기관에서 언론 매체에서 해갖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주겸 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됐다. 항아리 가격만도 하나에 10만 원을 웃돌았고 된장이 숙성되기까지는 최소한 2, 3년을 기다려야 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응, 집에 있었네. 아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애기 엄마한테 미안한 소리 좀 하려고.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빌려준 땅 있잖아. 된장도 갖다 놓은 데 말이야. 네. 그게 팔렸어. 그래요? 언제요? 오늘. 근데 그 새 주인이 당장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장독들을 빨리 치우려잖아. 그래서 그런다고 했지. 당장 어디로 치워요? 그래도 어떡해. 땅 주인이 그러라는데. 하여튼 난 이제 그 땅 주인이 아니니까 새 주인한테 얘기를 좀 잘 좀 해봐요. 우리는 급한 대로 항아리를 근처의 공터로 옮겨야 했다. 땅이 고르지 않아 걱정스럽긴 했지만 수백 개나 되는 항아리를 놔둘 만한 땅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여보,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해요. 알았어. 여보, 왜 안 자고 나와 있어요? 비가 너무 오네. 항아리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옮겨놓은 데가 땅이 울퉁불퉁하던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괜찮을지 모르겠어. 적당한 데 찾아서 다시 옮기든지 해야죠. 내일 비 끝이면 알아보러 가요. 이렇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한 차례 큰 시련을 겪은 후 그동안 이정림 씨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이제는 안심하고 된장을 담글 수 있는 땅이 그에게도 생겼다는 것이다. 비록 인적이 뜸한 시골 골짜기지만 이 장독대가 이정림 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최근 들어선 된장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다. 하루 평균 판매량만도 40여 통 이상. 이렇게 전화로 주문받는 된장은 단 한 통이라도 일일이 배달을 시킨다. 그 일이 여간 번거롭지만 이정림 씨네는 몇 년째 이 직거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된장의 신선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시련 끝에 찾아온 지금의 이 순간이 그만큼 고마운 까닭이다. 뭐라고 안 써도 돼? 한덕봉 드리는 거. 아니 뭐. 된장에 쏟는 이정림 씨의 정성은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는 세심한 손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차로 2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는 충남 연기군의 비닐하우스. 자연 상태로 메주를 말리는 데다 국산 콩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정림 씨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단골로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게. 아이고 수고들 많으셔요. 수고하세요. 한 달간의 건조 상태를 거친 메주는 발효실로 옮겨진다. 이정림 씨는 괜히 너스레를 떨며 발효실까지 들어가 보는데. 진짜 잘생겨놨네. 이렇게 어깨 너머로 메주가 건조되고 발효된 과정을 지켜보며 이정림 씨도 이제 반쯤은 메주 전문가가 됐다. 6월 13일. 충남 연계에서 2시간쯤 이정림 씨가 차를 몰아가는 곳은 경북 상주. 된장 항아리들을 만드는 곳이다. 새로 나온 듯한 항아리가 보이자 이정림 씨의 호기심이 금세 발동되는데 미리 주문해 놓은 항아리도 직접 가마 안에 들어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가지가신 요번에 가지가신 다음에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었어요. 더구나 항아리만 보면 예전에 가슴 아팠던 일이 다시 생각나는 이정림 씨는 지금도 유난히 항아리 욕심이 많은 편이다. 소리가 좋네. 이거 요번에 우리 고추장 단지로 갖고 갈 거죠? 네. 가지가시고. 이러시냐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좋은 재료들만 확보하고 나면 된장 담그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물의 염도를 적당히 맞추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때 이정림 씨네는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한다. 적당하게 짠맛이 우러나도록 큰 드럼통을 부지런히 젓는 일은 이정림 씨보다 성격이 활달한 부인의 몫이다. 죽염물의 염도가 18도로 맞춰지면 그것으로 기본 준비는 얼추 끝이 난다. 그 다음부터는 항아리에 메주를 담고 죽염물을 부은 후 숯과 고추만 동동 띄우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는 바로 그 이후부터다. 행여 곰팡이가 피지는 않는지, 맛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최소 2, 3년간은 마치 자식을 키우듯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최현식 씨가 오늘은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섰다. 집이 시골 골짜기에 있다 보니 평소엔 늘 남편이 오가는 길에 장을 봐오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최현식 씨가 직접 외출을 나선 것이다. 아무래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한 모양이다.
애타게 기다리던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 호경이. 처음 부도가 났을 때 6살 박이었던 호경이는 지금 도시에서 혼자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한창 응석을 부릴 어린 나이에 온갖 고생을 시킨 것도 미안한데 지금도 이렇다 할 뒷바라지는커녕 혼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최현식 씨네는 못내 미안하고 안쓰럽다. 정동아, 안녕 왔어. 형한테 인사 안 해? 경준이와 상준이는 늘상 떨어져 지내는 형이 조금 낯설은 모양인데. 엄마 시장 보고 오느라고 가방, 옷, 바지 사갖고 왔다. 정동아, 깨끗하게 씻어. 하지만 쌍둥이를 대하는 호경이의 마음은 형으로서의 반가움 그 이상이다. 꼭 그 나이 때 자신은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기에 동생들에게만큼은 자신이 못다 받은 가족의 정을 마음껏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다. 나와. 짭짤하겠네요. 고기 써먹을 때 맛있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오늘은 이정님 씨까지 직접 음식 장만에 나섰다.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많았던 지난 10년. 아니, 모레 이제 다섯 식구가 함께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배불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 있으니 이정임 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이정님 씨가 모처럼의 짬을 이용해 얼마 전 이사 온 한 이웃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그 여기는 혼자 사시고 소리는 식구들이 있어요? 조국이 그리워 멀리 사할린에서 건너왔다는 할아버지.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는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소련서? 한 분 하면 매. 아이 그. 하겠어요, 소련서. 그렇게 하자 해잡 쓰지 말고 그냥 조금씩 앉혀서 잡수세요. 그 오늘 이제 해놓으면 내일까지 올 거예요. 맛있게 잡수세요. 예? 그 요 고기 조금 사왔는데 고기 잡수고 그 라면하고. 자신도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모진 세상살이를 견뎌와야 했기에 그래. 이정님 씨에게는 할아버지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다. 한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이제는 구수한 된장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질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이정님 씨. 전통 장맛은 오래 묵힐수록 깊이가 더하듯이 힘겨운 시련을 견뎌낸 이들 가족에게서도 오래도록 변치 않을 구수한 삶의 향기가 배어나온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저거예요? 된장 아니에요? 아, 된장도 있고 예. 고추장도 있고 예. 간장도 있고 예. 한 1,300 정도 항아리 숫자예요. 왔다. 항아리도 다 이 선생님 거예요, 그럼? 제 거죠. 항아리 값만 해도 엄청나겠네. 예, 이제 많이 확보해 놨어요. 항아리만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서 보셔도 아주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부자 된 기분이죠. 그러게요. 1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아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건 항아리 상당히 크네요. 어, 이거는 한 세 가마 이상 들어가는 항아리. 저기 항아리 하나에? 네. 예, 예. 아, 된장 오래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4년 된 거 있어요. 그래요? 네. 왜, 맛좀 보실래요? 어, 그러죠 뭐. 맛좀 보세요. 야, 이건 뭐 항아리도 아주 예술이네. 아, 손가락으로요? 손가락으로 찍어 드셔야 맛있대요. 가만 있어. 야, 이건 옛날 시골 그 저 장독대에서 맡은 된장 냄새인데 이거? 그렇죠. 똑같은 메주 갖고 똑같은 소금 쓰면은 상표만 다르지 뭐 다 똑같은 제품인데 특이하게 저희 죽여만 쓰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팔리죠. 옛날 맛 나시죠? 예.
뭐 지금이야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웃으시지만 사실 어려운 고비 넘어갈 때 항아리 깨신 거 봤을 때 그 마음도 깨지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럼요. 옮길 때 좀 많이 좀 깨졌거든요. 그땐 남의 땅에 있었는데 벼랑간에 땅을 비워줄 입장이 돼갖고 항아리 옮기라고 했을 때 그 싣고 오면서 그냥 막 깨질 때 가슴이 미워졌으니까 갑자기 좀 울먹거리셔서 지금 아, 그냥 항아리가 그냥 자식 같으신가 봐 애지중지. 그럼요. 그래서 전국에 항아리 좋다는데 많이 다니면서 또 보고 또 단 거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잠깐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농사만 좀 짓다가 실패하시고 뭐 다 이렇게 잘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집 없어서 예. 다 안 됐죠 뭐. 그러게요. 그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어요 하루하루를? 원래 그 현실에 빨리 적응을 잘 해요. 그 지나간 과거에는 빨리 털쳐버리는 게 좋아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예, 그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빨리 적응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요. 그리고 없어도 예, 없어도 또 믿으니까요. 쌍둥이 아빠 믿으니까 믿는 것만큼 또 노력해서 안 굶기더라고요. 없을 때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없어 보셨어요? 그래? 저기에요. 하나 두 갔을 때. 20만 원 갖고 와서 10달짜리 방 세워뒀고 그 돈 7만 원은 이제 그 차군이 갖고 내려온 건 돈 7만 원인데 차군이 줘갖고 그 20만 원짜리 방을 얻었고 그 당시에 뭐 쌀이 있길래 뭐 연탄이 넉넉해 없다는 기준이 그냥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한테는 없는 소리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더라 그건 현실이에요 지금도 뭐 지금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있는 사람은 도와줘도 없는 사람은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누가 뭐라고도 앉는데 자기가 주눅이 들고 하다 뭐 안 되면 안 그랬어요 저희는 그게 참 저는 신기해요 그냥 없어 그 진짜 다들 아무것도 없어도 동네 사람들 만나면 웃는 얼굴로 만났고요 그 남이 집에 가서 하루 밭을 매도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았었어요 야, 참. 떳떳하고요 그리고 기 안 죽었어요 네,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도요 맞아요. 네. 없는 내색은 샀는데요, 뭐. 네, 맞아요. 없는 내색은 절대로 안 했어. 네. 그러니까들 많이 도와주셨고 네. 지금 저희가 사찰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었는데 스님들 네. 말씀이 그래. 제가 1,000원 벌면은 500원 우리 먹고 살고 500원은 나눴었어요 항상. 예. 예.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맨날 퍼다주면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스님이 자꾸만 도와주시니까 먹고 산다. 지금도 그래. 1,000원 벌면 500원은 우리 먹고 500원은 나눠 먹는다. 예. 그 심정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퍼내 자꾸 드리니까 더 독이 많아지죠. 맞아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게. 경제난으로 어려운 가장들 많거든요 지금. 예. 속 얘기도 못 하시고. 아휴 진짜 안타까워요. 옛날 생각나요. 그 전에 드라마에서 그 임창호 씨가 부도나는 거 그거 봤을 때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죽을 힘이면 살림으로 진짜 이런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면은 요새 그 기능 시리즈 같은 데 보면은 다 가서 성공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해서 지금 대도시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농사 한꺼번에 한 가지만 잔뜩 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씩 해서 농약하지 말고 유기농법 농사를 져서 저기 소비자들한테 대주면 농사 짓는 분도 괜찮고 할 것 같은데 네. 왜 서울서만들을 그냥 옴닥옴닥 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난 이런 데도 견뎠다. 저는 손톱을요. 네. 깎아본 일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병신이 됐어요 손톱이 항아리에 다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손톱을 깎아본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죽기 살기를 기를 쓰고 일을 했어요 네.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네. 뭐 몸이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건데 네. 아껴서 뭘 하겠어요. 그 전에 서울 살 때는 몸도 많이 아끼고 했는데 예. 지금은 운동은 하지만 예. 몸은 안 아껴요. 예. 몸 안 아끼고 일하는 거를 열심히 하니까. 예.
큰아드님 호경이가 와 있어요, 방학이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친척 집에도 가 있게 하고. 예. 그때 참 그 얼마나 어머니로서 심정이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걔한테 그 한 2년 3년 정도 그런 같이 고생한 걸 같이 느꼈기 때문에 좀 감정이 좀 눈물이 나올라 그러고. 걔가 또 우리 사정을 잘 어린 나이에도 잘 알고 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뜻하는 대로 잘 반듯하게 잘 커가고 그래요. 네. 네. 보면은 걱정해주고 같이 잘 되냐고 걱정해주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보고 걔가 그래요. 오히려? 예. 데려도 걔가 그래요. 오면은 전화로 한 3, 4일에 한 번씩 하면서. 예. 요새는 장사 잘 되냐고 말하고. 예. 뭐 아픈 데 없냐고 그러고. 그냥 자식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다른 저 뭐야 그 동기 뭐 동창들. 예. 이렇게 쭉 동년배들 만나보시면은 젊어 보인다 소리 안 들으세요? 화장도 안 하신 젊어 보인다 얼굴인데 피부도 고우시고 그렇게 이 선생님이 잘해주셨나 봐요? 잘해주는 네? 것보다요? 네. 전혀 고생 안 하신 분들 얼굴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사오르면 그렇게 아, 돼요. 평소에 댁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 쌍둥이 아빠. 아 쌍둥이 아빠. 아, 네. 이 선생님은? 저희는 치현 씨 그래요. 제 이름 불러요. 어, 지금 어. 여자들 이름은 불 일이 별로 없다고. 맞아요. 그래요. 네, 누가 치현 씨 하면 얼마나 좋아. 올해 어떻게 해드릴 건지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0년인데. 이름 부르시고. 멋지게 좀. 뭐 그냥 생활에 열심히 하고 그냥 지금 살아온 그대로 뭐 변함없이 그렇게 해줘야죠 뭐. 가식적으로 뭘 잘해준다 하는 것보다 천성이 안 맞고 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큰 선물이신 것 같아요. 쌍둥이 아빠에게는 바라는 거 없으세요? 전 뭐 지금 모든 일을 혼자 많이 하니까 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죠. 어. 건강하고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더 돈 많이 버는 것도 더 바라지도 않고 네. 그냥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살 만큼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두 분 뵈면 알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뭔가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분들에게 정말 작은 희망의 빛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해가 지금 서산으로 뉘엿뉘엿 막 넘어가는데 아, 예, 근사해요. 근데 이제 한적에 걸렸네. 그래요. 그저 해 넘어가면 어둠이 오지만 내일 아침에는 또 밝은, 밝은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희망을 갖고 99년 저희들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항아리 된장 50% 반 덜어내주면 또 금방 채워지는 예. 그렇게 우리가 다 좀 마음이 흡족한 한 해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n when times get rough and you had enough, you've still gotta try.